네, BTV 모델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 B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무시무시한 베이스가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간지 잠깐. 네, 포데라 타입의 아이바네즈 5현 BTV845SC 모델입니다. 아, 엄청나네요. OSC. 네. 이번 시간에 845SC라고 다음 시간에 846SC를 할 건데, 뭐, 포데라 타입이라서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건데, 승재씨, 포데라에 대한 뭐, 그런 뭐. 로망? 네, 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베이시스들한테 있잖아요. 있죠. 그 뭐, 왜 그런 게 생긴 걸까요? 그냥 단순히 비싼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비싸고 일단... 평소에 잘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로망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그런 비싼 가격대가 진짜 의미가 있을 만큼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은 베이스인 건지. 승채 씨가 생각하는 너무 좋은 베이스죠. 승채 씨가 생각하는 포데라라는 거는 끝판왕? 그런 건가요? 아니, 뭐냐면 그 침대 광고 중에 에이스 광고 중에 침대는 과학입니다. 네. 이제 포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에요. 포데라는 침대입니다. 아니지, 포데라는 과학입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밸런스가 있잖아요. 이제 나무마다 그 픽업이랑 그런 어떤 궁합이나 밸런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최고로 끌어올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이제 근데 그게 뭐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되면서 뭐 미들 프리퀀시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픽업 밸런스도 그렇고. 그게 여타 범접할 수 없는 거기만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포데라가 보통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죠? 1000대죠. 보통 1000. 네, 중고 가격도 좀 싸게 올라와야지 한 900에서 1100만 원 사이고. 그렇죠. 제가 그때 뭐 그 베이시스트 그 최훈 형님이 그분이 갖고 계신 거는 네, 저기 하와이에서 그 직구를 하셨는데 500만 원에 올라온. 그래서 그게 가품인 줄 알았는데 그 막 영어로 막 메일 주고받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막 이 포데라가 있긴 있는데 그걸 막 그렇게 비싸게 팔 생각도 없고 자기 뭐 베이스 치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래서 되게 상태 좋은 포데라를 아주 저렴하게 직구로 중고 거래를 하셨다라는 그런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에. 그때 하와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네, 굉장히 싸게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네.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금매는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금매가 있겠죠. 네.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금 필요 금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뭐야 이거 뭐 내가 쓰지도 않았고 그냥 적당히 팔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금매라기보다 약간 관심이 없는 적당한 그런 판매였겠죠. 그 포데라의 그럼 특징은 뭐 어떤 뭐 그런 밸런스 뭐 해상도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톤의 가변성. 그리고 범용성. 어쨌든 아니면, 좋다. 네, 아니면 내 색깔을 갖고 싶으면 또 내 색깔을 이렇게 찾을 수 있을 만한. 근데 너무 비싸요, 진짜. 네, 그죠. 그거 뭐 아마 애지중지하면서 치게 될 거라서. 그렇죠. 이렇게 뭐 편하게 못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느낌. 그러니까요. 그렇게 막 살떨리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한번 찍히면 이제 계속 보이기 시작하고 막 그렇겠죠. 막 10만 원 떨어졌네, 20만 원 떨어졌네. 그렇겠죠. 네. 그런 비싼 거 사면은 아무래도 감가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승재 씨는 뭐 포데라를 앞으로 뭐 소유하실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계획은 있죠. 계획은 있는데 네. 이제 계획에 따라주지 않는 거죠. 뭔가. 네. 근데 그 전에 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네.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뭐 한 주평 중에 뭐 반포데라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네. 반포 뭐 투데라 뭐 쓰리데라 뭐. 아니 근데 요새 워낙 좋은 학기들이 많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특징적인 좋은 학기.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뭐 여러 베이시스트 여러분들 사이에서 전설 그런 로망과도 같은 베이스가 바로 포데라인데. 그래서 그런 포데라 타입의 이제 베이스를 보면 아무래도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면서 더 걱정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아이바네즈의 5현 베이스 BTV845SC 포데라 타입. 네. 사실 포데라 타입이라는 말은 없어요. 모델명이. 그렇죠. 말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렇게 널찍하게 위쪽에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간 이 문양도 사실 포데라의 그런 어떤 특징적인 문양이 있죠. 나비. 네.
그 문양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네, 그런 느낌의 문양이 있고요. 좀 의식한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외관상 전혀 이렇게 타겟팅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냥 우리가 그냥 편의상 포데라 타입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쪽에서 그런 말을 쓸 수도 없죠. 사실 그렇죠? 써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119만 8천 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네요. 바디가 포플러 벌탑의 애쉬 마호가니 윙 입니다. 넥스루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뒤쪽 보시면은 5피스 메이플 로즈우드 4개 끝까지 쫙 가 있고요. 네, 윙이 양쪽에 붙어 있죠. 무시무시하게 깎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쉬 마호가니의 포플러 벌탑까지 올라가 있어서 아주 화려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위쪽에 특징적인 저 큼직큼직한 날개와 물갈 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트 너비 47mm 그리고 400mm 지판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24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889mm. 네, 863.6mm를 보여줬던 야마하의 베이스보다 스케일이 긴 편이네요. 바톨리니 BH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톤을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모노레일 V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신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약간 승채씨가 무게 스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110, 1, 2, 3, 1, 2, 3, 4, 114로 볼게요. 114. 야, 이거 좀 감이 왔어요. 아, 감이 또 왔어요? 아, 나 진짜 이 사람 왜 이래? 아, 또 질 것 같은데. 내 네. 무게 몇 대 몇? 4.31. 오, 34. 장난 아니네요. 3134. 0점이 비슷하게 맞게 나왔는데. 대박 쳤어. 와, 오, 이것도 지난 시간과 같은 무게네요. 정말 무겁네요. 네, 어쨌든 이겼습니다. 아우 좋아요. 4.55. 오늘 아주 무거운 베이스들이. 잠깐 그럼 다음 시간에 6현 이거보다 더 무겁다는 얘긴데. 어우 끔찍한데? 네, 끔찍하네요 진짜. 네, 여기가 살짝 아치가 살짝 있어요. 아주 살짝. 40. 이거 얼마 예상하십니까? 이거 86? 아니야. 9를 들게요 그냥. 여기 9 맞죠? 네. 9가 한 84 나오니까 이쪽은 뭐 더 86, 많다. 86, 87 나오겠는데. 네, 9가 84. 이건 옆에 물갈기 때문에 잴 수가 없어요. 9프렛. 들어볼 수 있는 게 소리가 84, 많습니다. 네. 그 잭포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우리가 싫어하는. 네. 네. 저게 사실 잭이 뽑히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연주하다가 잭이 뽑히면 안 되니까 저렇게 만들었다. 그 의도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저거에서 잭이 걸리는 상황이 되면은 앰프가 무너지거나 잭 플레이트 자체가 고장이 나거나. 그럼 네. 연결되어 있던 그 DI나 그렇죠. 그래서 다른 장비를 전폭적으로 상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옵션이거든요. 저거. 저건 좀 없어져야 되는 옵션인데 자꾸 잘 달려 나와요. 네, 어쨌든 저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다 기본 스탠다드고요. 미디어 이거 토글 스위치도 가운데로 해놓을게요. 자, 오연 소리입니다. 어우, 되게 딥하네요 사운드가. 네. 자, 약간 야마 이제 비비 야마 그 200 시리즈 듣다가 저건 약간 좀 스트레스 성향이잖아요. 이거를 들으니까 좀 성향 자체가 좀 많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하이 미들이 깎이고 하이로가 이렇게 올라가 막 성향에 좀 딥한 느낌. 막 성향이 좀 있어요. 네. 딥한 느낌이 들어요. 자, 앞에 픽업이요. 예. 깊어. 자, 뒤에 픽업이요. 네.
사운드를 아주 다양하게 들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좋네요. 네, 사운드 좋아요. 굉장히 정말 딱 필요한 소리인 것 같아요. 네. 해상도도 좋고요. 아주 레인지도 넓고요.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확실히 성향 자체가 좀 어떤 좀 뭐랄까 약간 로우가 많이 딥하고 테크니컬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현을 좋아하시더라도 뭔가 약간 마커스 밀러 막 그런 느낌의 오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팬더류의 오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좀 성향이 조금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다른 쪽이 있고요. 전자파티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달리는 건요. 오, 좋은데요? 예, 역시 D마이너로 6154로 달려보겠습니다.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아니 재밌다 이거. 자꾸 누가 말을 거네. 아 이게 야야. 확실히 밑단이 되게 풍성하다 보니까 반주에 묻혔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줄 아주 예, 밑에를 잘 감싸주는 그런 좀 고급스러운 소리가 그러니까 들리네요. 딱 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데요? 네, 가격 198,000원. 가격대가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 가격대에 해당하는 그 이상의 퀄리티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전에 스털링 그 코어를 좋아했었는데 네. 마음이 바뀌네. 그리고 좀 멋있잖아요. 갖고 있는 약간 보람이 있는 느낌의 그런 베이스가 아닌가. 잠깐만요. 네. 멋있지 않나요? 날라가겠네 어디. 예. 약간 이게 보면은 이 위에가 그거 생각나. 오리너구리. 주둥이가요 혹시? 네, 주둥이가 오리너구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덕이네 이거. 네. 네. 덕질하기 좋은 네. 오리너구리. 네. 알겠습니다. 네. 승진 씨부터 바로 한 줄 표현 드릴게요. 네. 100만 원대에 새로운 강좌가 될 수 있을까? 네. 100만 원대에 새로운 강좌가 될 수 있을까? 있을까? 이거 항상 자신의 그렇게 의문용으로 한 줄 표현 주시죠. 네. 네. 아니 애매해요 조금. 네. 그 코아하고 그 설명이 지금 내리 박혀 있거든요. 너무 괜찮아요. 그렇게 아, 하게 혼자 주관적인 상. 네. 이게 뭐 우리가 포데라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뭐 포데라하고는 뭐 사운드 연관성이 뭐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예,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예, 뭐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네, 그냥 좋은 베이스인 거는 맞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데라 코를 드릴 수는 없겠고 제로 포인트 포데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 데라 정도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몇 대? 7.0입니다. 8.0입니다. 네, 저는 좋아요. 저는 이런 성향과 디자인 좋아합니다. 락 스피릿이 멋있잖아요. 멋있죠. 멋있으면 됐지. 네. 다음 시간에는 승재 씨가 아주 걱정하실만한 많이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무시무시한 기어가 옵니다. 6현이요, 6현. 6현. 네, 6현은 사실 우리가 리뷰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근데 6현을 딱 보면은 그냥 뭔가 이것도 로망 같은 거가 있는 것 같아요. 6현에 대한 로망. 그냥 멋있죠. 그냥 6현을 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게 베이스야 뭐야 하는 사람이 되게 그렇죠. 많죠. 뭔가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다음 시간에 6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섭게 생겼어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6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